키 134cm의 작은 거인, 국제사회복지사 김혜영. 아버지의 폭력으로 척추장애인이 된 그녀. 집안에 불행한 일이 생길 때마다 너 탓이야, 너 잘못이야, 나는 여기 없어야 되는 존재, 이제 그런 게 저 자신을 계속 굉장히 무겁게 했겠죠, 힘들게 했겠죠. 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갔던 그녀. 그런 그녀의 인생을 바꾼 건 14년간의 아프리카 생활이었습니다. 보츠와나 사람들은 제가 척추장애인 김혜영이 아니고 그냥 김혜영으로 봐준 거예요. 거기다가 아름다운 김혜영으로 봐준 거예요. 그러니 얼마나 제가 행복하겠어요. 아프리카에서 새 삶을 찾은 그녀는 이후에도 세계를 무대로 도전을 계속했습니다. 환경을 바꿀 순 없고요. 제 키를 키울 수도 없어요. 그런데 제 마음을 바꾼 일이에요. 열심히 사는 마음으로 저 자신의 어려움들을 바꿔나가기 시작했고 극복했다고 믿고 있어요. 삶을 용기로 개척한 국제사회복지사 김혜영 씨를 소개합니다. 제가 좀 말씀 편하게 하시게, 네. 제가 조금 이제 자리를 좀 낮출게요. 제가 이렇게 하고 얘기할게요. 네. 아니, 괜찮습니다. 네. 근데 국제사회복지사다고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. 근데, 그러면 케냐에서 하시는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신다면? 네, 저는 그 복지재단 소속으로 아프리카 권역 본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, 아프리카 여러 나라가 많이 있잖아요. 그 중에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. 네. 네. 그런데요, 케냐에 계시기 전에 보츠와나라는 곳에서 또 14년간 계셨다고 그랬거든요. 근데 왜 이렇게 아프리카를 좋아하세요? 아, 그렇잖아요. 네. 아프리카 사람들은 저를 갖다가 굉장히 이쁘게 봐주는 거죠. 아. 그래서 제가 거기 있으면 막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거기가 좋은가 봅니다. 네. 예. 그러니까 내 인생에, 네. 가장 어떻게 보면 밝은 답을 제시하는 곳이 아프리카. 맞습니다. 그런, 예, 네. 생각이 드네요. 오늘 강연하실 주제가요, 잘못 태어난 인생은 없다라는 그런 강연 주제인데, 네. 바로 그 얘기가 될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면, 예. 오늘 그 얘기를 우리가 박수로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앞으로 자리를 나가실까요? 좋아. 네. 네, 반갑습니다. 국제사회복지사 김혜영입니다.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렇습니다. 잘못 태어난 인생은 없습니다. 사실은 저는 이 말을 이해하기까지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. 어렸을 때는 도저히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가족들로부터 주변 친구들, 마을 사람들이 저한테 너는 잘못 태어났어, 너는 쓸데없이 태어났어,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. 특히 저희 어머니께서 더 많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로 기억하고 있어요. 그때 어느 날 저희 고모님이 어린 저를 이렇게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혜영아, 너희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아라. 태어나서 3일 만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쓸데없는 기집애가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쓸데없이 돈을 쓰고 그러느냐라는 그런 집안에 언쟁이 생기면서 너를 던져서, 갓난 아이 너를 집어던져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아라. 그래서 고모님의 그 말을 제가 듣고서 곰곰 생각하니까 저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보다는 정말 다행이다,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,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. 내가 태어난 것이, 내가 장애인이 된 것이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.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와 저희 가족들이 늘 구박하고 때리고 쫓아내지만은 저는 쓸데없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좀 증명해 보고 싶었어요, 그 어린 나이에. 그래서 이제 가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식모 일을 하게 됐어요. 어쨌든 거기서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일을 하는 중에 어느 날 보니까 제 인생이 너무나 암담한 거예요. 내가 평생을 이렇게 밥하고 빨래하고 살 것인가? 안 되겠다. 어떡하지? 근데 마침 이제 반상회보가 왔어요.
근데 거기 보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직업 학교가 있다고. 그래서 기술을 배워야겠다. 이제 15살에 제가 직업 학교 학생이 됐어요. 저는 거기서 기계 편물 기능사 상급 자격증을 땄고 또 취직을 했어요. 취직을 해서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때는 뭐 80년대 초반이니까 하루에 뭐 10시간, 12시간, 14시간 노동을 많이 하잖아요. 근데 몸이 저는 이제 척추 장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이 노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굉장히 몸이 많이 아프고 일 끝나면 집에 가서 울고 일 끝나면 집에 가서 울고 그래서 몇 개월을 반복하는 중에 일이 조금씩 익어지면서 독서를 하기 시작했어요. 저는 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배워야지 되겠다, 공부를 해야지 되겠다 그런 마음이 늘 마음 한편에 있었어요. 그때부터 서서히 제 인생이 이렇게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. 기술 배운 지 2년 만에 저는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게 됐어요. 큰일 났습니다. 그 다음에 금메달을 두 개를 더 따는데 박수 치다가 네, 80년도 중반에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, 전국 기능 경기 대회, 또 세계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고 철탑 산업 훈장을 받았습니다. 만 19살 때였습니다. 그리고 저는 20대 중반에 대학을 가고 싶어서 노력을 했습니다. 그런데 검정고시를 다 마치고 대학에 가려고 두 번 재수를 했지만은 이것은 제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또 재수를 계속할까라고 생각하다가 20대 중반이었던 제가 어느 날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. 한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직업학교를 세웠는데 편물 자원봉사 교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봤습니다. 내가 이렇게 대학에 가기가 불가능할 것 같으면 잠깐 한 1년 정도 쉬어야지. 그리고 가서 좀 보람 있는 일을 해야지. 그런 젊은이다운 아주 간단한 마음으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. 제가 처음에 보츠와나에 도착했을 때에는 전기도 없었고 수돗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오지였습니다. 도착한 그 다음 날 저를 교실로 데리고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라고. 그래서 아침 오전에는 공부하고 오후에는 같이 학교를 건축하면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보츠와나 생활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. 사실 먹을 것도 없었고 일도 많았고 문화도 생소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한 해 한 해 살 때마다 제 마음을 끌어당기는 참으로 아름다운 말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. 그 얼굴까만 보츠와나 청소년들이 이렇게 저한테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만져보고 쓸어보면서 이렇게 말해줬습니다. 혜영아, 너 정말 이쁘다. 어머, 너 굉장히 아름다워. 너 귀여워. 저는 그 말을 하루 한 번 들을 때마다 정말 내가 이쁜 사람인가? 근데 곰곰이 생각했더니 한국에서는 제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. 한국에서는 제가 열심히 금메달을 그렇게 세 개를 따도 사람들의 눈에는 키가 작은 못생긴 장애인 김혜영만 눈에 보인 거예요. 어떻게 하더라도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제 이름 앞에 붙은 김혜영이라는 이름 앞에 붙은 이 척추장애인 이것을 띄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봐줬고 그런데 보천에 갔더니 이 보츠와나 청소년들이, 이 보츠와나 사람들이 이 척추장애인 김혜영이 아니고 그냥 김혜영으로 저를 봐준 거예요. 여자로 봐준 거예요. 여성으로 봐주고 사람으로 봐주고 인간으로 대접을 해준 거예요. 저를 알아주고 예쁘다고 해주고 저를 사람 대접해주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정말 고마웠어요. 그래서 1년만 있기로 했다가 5년, 10년 되고 14년이 됐어요.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땅을 떠나올 수 없었던 것은 그 보츠와나 청소년들이 저한테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어떤 애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. 선생님, 우리 집에 가도 먹을 게 없어요.
선생님 우리 집에 가면 아빠가 아파서 누워있어요. 선생님 저는 여기 와서 기술 배우지 않으면은 앞날이 캄캄해요.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하나하나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였어요. 아 그래 나도 그랬지. 나도 너네들처럼 그렇게 힘들었는데 오늘날 내가 와서 너네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됐구나. 그래 그럼 어떻게 1년 2년만 가르쳐주고 올 수 있어요. 올 수가 없었어요. 그렇게 해서 5년 10년 14년을 그 직업 학교의 교장으로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. 그렇게 그 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교장으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졸업생도 한 450명쯤 나고 아줌마 학생들도 한 240명쯤 나고 정말 보람이 있었어요. 그러나 제 마음 한가운데 아쉬움이 부족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. 안 되겠다. 가서 교육을 받아와야겠다. 나를 사람 대접해주고 나를 아름다운 여성으로 대접해준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직도 힘드니까 내가 가서 교육을 더 받고 와서 전문가가 돼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일을 해봐야겠다. 그런 마음이, 그런 꿈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저는 보츠와나 생활 14년을 끝내고 유학을 갔습니다. 뉴욕 맨하튼에 가서 대학교와 대학원 사회복지학 학사, 사회복지학 석사 과정을 잘 끝냈습니다. 그리고 국제사회복지사가 됐고 작년 7월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저를 청와대로 오라고 초청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제가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일을 한 공로를 헌신을 인정해줘서 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작년 7월에 국민훈장 목련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. 저는 그 수상식 날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. 그리고 처음으로 저의 평생에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와 같이 저 사진을 찍었습니다. 저는 저희 어머니와 같이 공식 석상에 서본 일이 없었고 같이 사진을 찍어본 일이 없었습니다. 훈장을 받은 일보다 더 제 마음에 감격스러웠던 일은 저희 어머니가 그날 저에게 주신 감사함입니다. 그 자리에 계셔주셔서 저를 낳아주셔서 저를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그날 들었습니다. 저도 어머니한테 저는 여태까지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. 아무래도 제 마음에 어려서 그렇게 많은 구박을 받고 저주를 받고 어머니한테 학대를 당했던 일이 제 마음에 큰 부담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쩌면 용서가 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. 그런데 그날 저희 어머니가 완전히 용서가 되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되면서 진심으로 어머니가 생존해 주셔서 감사했고 저희 어머니가 그 힘겨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 옆에 계셔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웠고 감사했습니다.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너 기집애 쓸데없이 태어났어.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이야. 넌 태어나지 말았어요. 라고 저한테 이렇게 저주를 퍼부실 때마다 제가 어머니한테 대들었습니다. 누가 낳아달라 그랬어. 나는 엄마한테 낳아달라 그런 적이 없단 말이야. 왜 나를 낳아놓고 나한테 구박하고 야단치고 그래. 그런데 그날 그 어린 제가 이렇게 사라져갔습니다. 그리고 어머니 엄마 나 낳아줘서 고마워. 그렇게 말하는 아이가 다가왔습니다.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
우연히 태어나지도 않았고 갑자기 태어나지도 않았고 잘못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것을 제 인생을 보면서 잘 알게 됐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지 우리 다 인생으로서 공감하고 마음 아파합니다. 우리 이것만 잘하면 어떨까요? 끝까지 사는 날까지 열심히 살아보는 것. 난 잘못하지 않아. 나는 사람으로 태어났어.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야.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야. 이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잘 보듬으면서 한 인생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참고로 저희 어머니 오늘 와 계시는데, 엄마, 엄마 고맙습니다. 이 딸내미 낳아놓고 얼마나 마음 아프셨어요. 그 짐 다 내려놔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예,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유,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예. 저 어머니, 네. 어머니가 오늘 너무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. 그 아까 그 사진에서도 행복하셨고 또 지금도 네.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오늘 그 잘못 태어난 인생은 없다. 우리에게 참 많은 걸 느끼게 해주셨는데, 이제 그 강연의 공감 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버튼, 우리 공감 의견단 100분 잡으셨죠? 자, 버튼 눌러주세요. 김혜영 씨의 잘못 태어난 인생은 없다. 자, 강연의 공감 운도 보겠습니다. 공감 운도는 96도입니다. 네.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백두대간 종두로 아들의 아토피를 낫게 한 아버지 서부원. 강연 주제, 체력이 답이다의 공감 온도는 94도. 도박 중독을 이겨내고 재기한 개그맨 황기순. 강연 주제,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의 공감 온도는 96도. 키 134cm의 작은 거인, 국제사회복지사 김혜영. 강연 주제, 잘못 태어난 인생은 없다의 공감 온도는 96도였습니다. 자, 세 분의 강연을 들었습니다. 강연하신 소감이 오늘 김혜영 씨는 어떠셨습니까? 네, 역시 그 어머니와 아버지, 즉 부모님의 사랑이 네. 이렇게 위대하구나 네. 그런 걸 다시 한번 깨달은 시간입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네. 어머니가 아까도 네. 얘기를 했지만 끝까지 잘해주셔서 더 뜻깊었었던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오늘 감사합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소원 씨께서는 오늘 참 역시 의미 있는 시간이셨죠? 네,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런 생각했고요. 뒤에서 같이 들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. 많이 뭉클하고요.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공감하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 제가 감동받고 감사해하면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황기순 씨는? 예. 네. 뭐 저는 정해진 시간, 주어진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 또 더 제가 고백할 것도 사실 더 많지만 그래도 네. 좀 담아뒀던 걸 이렇게 툭 털어놓으니까 그럼요. 마음이 좀 조금 한 구석이 네.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. 네. 이제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게 해야 하실 일이에요. 예,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강연 백두 씨 세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요, 이 세 분이 다 인생의 고비를 넘을 때 잠시 넘어질지언정 스스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공통점이 세 분에게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. 세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강연 백두 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지금 사회복지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김혜영 씨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
또 다른 꿈을 꾸게 되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. 아토피 이야기가 그 동네 아토피 관련해서 많이 공감했던 것 같아요. 코로나 굴곡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이겨냈을 때 저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구나. 강한 백도씨는 비타민이다. 강한 백도씨는 인생의 교과서다. 강한 백도씨는 힐링이다.